어우 급하다 급해. 오늘 칼람바카를 떠납니다. 아 힘들어. 안녕 배 태워라. 지금 내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 급해. 빨리 가서 기다려야지. 공항도 드디어 이 아쉬운 메테오라를 뒤로 하고 이동하는 날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가 추워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오늘은 여기 그리스 칼람바카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스 테살로니키를 가서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불가리아 소피아로 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오후 8시 반에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테살로니키. 저는 버스 티켓을 어제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어제인 일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표가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람바카에서 하루 더 묵고 어제 미리 표를 사서 오늘 이동을 합니다. 짜잔. 8시 45분 차. 지금 눈이 빨간데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리스에 고양이가 또 엄청 많은데 제가 고양이랑 놀다가 이렇게 눈이 빨개졌습니다. 알러지 때문에. 버스 왔다. 아테나 테살로니키 페라스테 보도. 아테나 테살로니키. 크리카라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또 테살로니키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환승 스테이션입니다. 지금 한 30분을 대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안에 이렇게 작은 슈퍼가 있습니다. 작은 매점? 오, 치토스 치즈맛 맛있겠다. 피자. 오, 왕화에도 있네. 한국도 아마 아니야. 네. 영장 자리 찾았습니다. 마사지. 그리스도 고양이가 정말 많아가지고 고양이들이 막 불러붙어요. 고양이들이 머리 박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 박치기. 막 털이 막 날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 눈이 빨개지고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렇게 기다리다가 테살로니키 가는 버스로 오면 버스를 타고 테살로니키 가서 배고프면 뭘 좀 먹던지 해야겠어요. 한국 음식 먹고 싶어. 칼람바카 메테오라 가시는 분들은 제로나 한식을 조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컵라면 같은 거. 왜냐면 칼람바카에는 진짜 그리스 음식밖에 없어요. 그리스 음식이랑 피자 기로스 피자 기로스 피자. 이게 다 그리스 음식이에요. 솔직히 질립니다. 그리스 음식 질립니다. 칼람바카는 작은 마을이라서 아시아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컵라면이나 빠르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 되게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있으면 매일매일 빵, 파이, 피자, 빵, 기로스, 수블라키, 샐러드, 그릭 샐러드. 아, 한국 음식 먹고 싶어. 지금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건 잘 차려진 한식 밥상. 잘 차려진 엄마 밥상. 엄마 밥상이 먹고 싶습니다. 엄마. 아 진짜 빵밖에 없어. 빵이 눌려 죽겠어. 아 그리고 칼람바카 메테오라는 특히 부모님이랑 여행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와보니까 칼람바카 메테오라는 진짜 가족 여행길 완전 같이 공기 맑고 자연
건강 끝내주고 사람들 친절하고 건강한 그리스 음식이 있고 하여튼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느낀 바로는 칼란바카 메테오라는 부모님 모시고 오기 최고의 여행입니다. 찾아 회사에 가서 바꾸고 뭐 좀 먹어야겠다. 아, 불가리아 거기 16번 불가리아 창고입니다. 뭘 먹을까? 핫도그 먹어야겠다. 핫도그 텍사스 핫도그 뉴욕 핫도그 케첩 무산? 적당한 오렌지. 버스 터미널에서 먹네. 텍사스 핫도그. 텍사스 핫도그랑 직접 짠 오렌지 주스. 와, 오렌지 주스. 완전 달다. 진짜 맛있다. 핫도그는 진짜 짠 소세지랑 케찹 머스타드 빵 핫도그. 오렌지 주스가 진짜 맛있네요. 오렌지 주스 3유로. 핫도그 얼마지? 핫도그 3.4유로. 그래도 배고파서 좀 먹긴 먹어야 됩니다. 핫도그는 그냥 그런데 오렌지 주스가 갓 짠해서 그런데 진짜 맛있네요. 색으로 핫초콜릿. 날씨가 추우니까 이 핫초콜릿 먹는 재미에 빠졌어요. 달달하고 따뜻하니까 너무 맛있다는. 불가리아 국경입니다. 여권 검사를 하고 불가리아로 넘어갑니다. 국경 예쁘네.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줍니다. 저는 당근 주스를 먹습니다. 이건 당근 주스야, 토마토 주스야? 당근 주스인데 토마토 맛이 납니다. 주스가 엄청 진해요. 드디어 소피아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긴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도착. 와, 화장실 좀 가자. 하이. 버스 정장 근처에서 15기가짜리 유심카드를 샀습니다. 8유로 11,000원이네요 장착을 하고 저는 아까 유심 산 데서 빠르게 환전이랑 심카드를 샀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예약한 숙소로 갑니다. 저는 이번에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어요. 여기 불가리아 소피아 호스텔 후기가 별로 안 좋길래 그냥 에어비앤비를 한번 예약해봤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다. 진짜 피곤해. 진짜로 여행을 하면 이동하는 날이 제일 힘듭니다. 도착해서 유심카드 사고 환전하고 숙소 찾고 배고프고